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가 1,300명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수도권에서는 4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계속해서 네.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4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4단계에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 수요일 1,000명으로 이 확진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1,212명, 그리고 목요일에는 1,275명, 그리고 금요일은 역대 최다인 1,316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가 1,240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그런 만큼 이 정부 당국으로서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2주간 오늘부터입니다. 4단계 가장 높은 단계를 적용하는데 수도권인데 경기 인천은 서울만큼은 심하지 않은데 같은 이 권역 내에서 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한 군만 제외입니다. 강화 옹진군은 2단계입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는 못 모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 이전까지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다 이제는 금지가 되고 특히 10시까지 영업은 되지만 유흥업소, 또 단란주점, 감성주점은 영업이 집합금지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영업금지가 아니라 집합금지라는 거,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인 시위 외에는 금지되고 모든 이 행사 자체가 금지되는 정말 초파격적인 이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4인 예약을 받아놓은 뭐 식당들도 네. 지금 예약이 다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시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백신 접종 속도가 또 빨라지고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속도가 또 가팔라지면서 심지어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4%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4단계로 뭐 일단 2주간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더 길어질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 경기 회복에 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확진되는 경우에 공장문을 아예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확진자 수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또 회복 단계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야외 활동 또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업이라든지 항공, 여행업 등 또 외식업도 집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 네. 게다가 백신 접종자는 또 모임 숫자에 포함이 안 되니까 상당히 외식업계가 활기를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4단계 적용 때문에 급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항공업과 공연, 스포츠까지 지금 도쿄올림픽도 무관중으로 치러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관련 산업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기대가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실망도 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금요일 날 사실 눈으로 그 증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흘러내리는 증시를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영향들이 있게 된다면 네.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박스권에 갇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올해 내에 경제 성장률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또 타격을 받는 또 산업과 종목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9월까지는 1차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1월에 가면은 2차 집단 면역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상당히 낙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3분기 실적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의 낙관적 분위기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뭐가 염려가 되냐면 영국의 경우에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접종률이 가장 높고 가장 먼저 접종을 했는데 지금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으로 괜찮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지만 돌파 감염까지 생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시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될 것인 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요즘 델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델타 뭐 플러스 변이까지 네.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국내뿐 아니라 사실은 뭐 해외에서는 요즘에는 야간 통행까지도 금지하는 국가가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국가별로도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고요. 이런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퇴치보다는 이제 공존을 선택했어요. 네. 불가피한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무역 경제, 사람들의 또 이동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국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그런데 그 효과는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것이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였는데 중국도 지난해는 가파르게 경기 회복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지난해 워낙 또 이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지표가 좀 주춤한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 지표도 고용 지표 등 소비자 물가 지수 등 괜찮은 편이에요. 또 우려됐던 인플레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또 금리 상승도 내년으로 하겠다는 게 대체적인 또 연준의 입장이고 보면은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또 한편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정시로 본다면. 그리고 세계 경제도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와중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로 보입니다. 네, 정말 뭐 그동안 2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유동성이 아직은 좀 존재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지금 증시 변화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들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어서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국 FMB입니다. 당초 미증시 상장 추진을 보여왔던 마켓컬리가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합니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지난 9일 2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F 여섯 번째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마켓컬리의 흥국 FMB는 30여 가지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뿐 아니라 쿠팡에도 해당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집콕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흥국 FMB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23%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 테일러 푸른을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테일러 팜스를 국내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기업 간 거래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테일러 팜스가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면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 이 테일러 팜스를 활용해서 중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태경 케미칼입니다. 국내 1위 드라이아이스와 액체 탄산가스 업체입니다. 액체 탄산은 조선 용접이나 식음료, 반도체 세정 등에 쓰이고요. 드라이아이스는 콜드체인과 신선 식품 등에 사용됩니다. 예, 주요 고객사로는 쿠팡과 마켓컬리, 오아시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콕 쪽이 증가하게 되면 온라인 새벽 배송과 택배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드라이아이스 평균 가격도 킬로그램당 261원으로 2019년 말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원료가스 가격은 킬로그램당 25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선 배송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것 이외에도 코로나 백신 수송을 계기로 의약품 콜드체인 시장에서도 성장 주목받고 있고요. 반도체와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라서 전방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경 케미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오아시스 관련주 지어소프트 확인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은 마켓컬리를 위협할 정도로 덩치를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는데요. 이 오아시스 마켓은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일반 상품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큰 마케팅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도 그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입소문만으로도 흑자 경영을 이어오면서 지난해 70%가량 매출액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00억 원대 손실을 봤던 마켓컬리와는 확실히 대비가 되는 국면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업계에선 유일한 흑자 사업자로 꼽히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국내 토종 물류 IT 기술 미국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왕 또 경북 언양에도 스마트 물류 기지를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어소프트 주가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신선 배송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는 이제 신선 배송과 관련된 수혜주들 꼽아줬습니다. 여기에도 배송이 늘 거라는 예상 때문에 뭐 지난 금요일에는 재지 관련주들까지도 네, 많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먼저 가장 좀 피해를 먼저 받을 것 같은 업종은 어떤 네, 업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오프라인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에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기업들이죠. 네. 필연적으로 관련된 산업들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공이 있죠. 네. 여행이 있죠. 좀 회복되나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더 이상 공연을 하기가 네, 또 이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이명웅 공연 언제 보나 이렇게 기대했던 네, 분들 많았는데 좀 미뤄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식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호텔과 면세점도, 면세점 업계도 조금 회복이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 회복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백신도 접종합니다. 야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션 업계가 살짝 뜨거워지는 거였는데, 패션 업계와 의류 산업도 영향을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같은 화장품 업계들도 좀 영향을 받을 네,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실제 우리가 뭐 PER로 보더라도 가치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는 좀 코로나 이제 대유행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종목이 있다면 네, 어떤 종목일까요? 비대면 어게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쪽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배달이 또 늘어나고 이제는 비대면 주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커머스가 한 번 더 주목받는 어게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또 SSG, 습도 최근에 이제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새벽 배송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컬리에도 주목이 되는데 좀 적자 손실이 많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는 뉴욕 이 직상장을 또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상장이 될 텐데, 관련 기업들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다시 어게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봤던 그림들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비대면 업종들은 다시 살아나고, 이제 또 비대면이 없는 업종들은 다시 또 뭐 내려가는 모습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